진짜 아무 필요 없어. 오로지 정권 교체 닥치고 정권 교체야. 아직까지도 구독 버튼, 빨간색 구독 버튼을 안 누르신 분들은 반드시 빨간색 구독 버튼을 꼭 누르고 해주시면 저희가 좋은 방송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첫 시간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어떻게 뭐 괜찮으셨어요? 뭐 재밌으신가요? 어떻게 역시 뭐 이런 걸 재미로 하나? 뭐. 아, 뭐 재밌게 하는 건 저 우리 뭐 같이 좀 재밌게 이렇게. 근데 우리 방송 뭐 이거 타이틀 만들어야 되잖아. 예, 그 뭐 우리 시청자분께서 저는 다 잡아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나 하나 생각났는데. 뭐요? 뭉쳐야 깐다. 아이 뭐야? 깐이 뭘까? 아 선배 아 뭐 이럴 때마다 허극성 되고 싶지. 어? 갑자기 기침이 나와. 근데 네, 그렇게 앞으로 저 살벌한 용어 쓰지 말고 승화시켜요. 네. 가뜩이나 예, 국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여러 갈갈 찢어져 힘든데 이런 때 그냥 그런 얘기까지 거칠게 너무 하는 것도 반성하겠습니다. 반성 좀 하세요. 뭐, 가뜩이나 뭐 어? 이분 뭐 말씀만 하시면 이 형님 말씀만 하시면 어? 저기 저쪽 빨간 때에서 막 바르르 바르르 하면서 막말 프레임 몰아가는데 여기서 빨간색으로 예?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별명이 또 막말 대마 근데 정현이도 너무 그렇죠 얘기하면서 인상 쓰고 그러니까 아, 저 인상 쓰는 게 아니고 이게 웃음 야 방송을 이마에 웃음. 인상 썼다는 웃으면서 근데 이게 지금 인상 쓴 거야? 그럼 이거 원래 제 표정이잖아요 좀 부드럽게 하고 그러지 왜 그냥 아니 저는 이거 그냥 쳐다보 같이 나와서 얘기하면 같이 나와서 얘기하면서 이상생이 뭐 형한테 이렇게 큰 소리 막 치고 형도 한참 형인데 얼마나 형이지? 제가 10년 형인 것 같지 10년 형한테 인상 쓰고 말이야 그 제가 말씀드리면 어디 저 어느 당 대통령 후보 같네 그러니까 막 형한테 막 욕하고 막 뭐 형수님한테 욕하고 나 어제 점점 보러 가졌어 아 그렇게 하극상 이런 나라 만들면 안 되지 아니 그 제가 사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나는 내 동생들 넷 있는데 형한테 욕 한 마디 난 하는 걸 내가 못 봤거든. 저도 저희 끝내려면 저도 저희 집안에서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다. 사회 나올 때 이렇게 제가 이렇게 나 울고 싶다. 아니 저는 정말 야, 내가 야,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있어요. 오해하지 말아줘. 저희는 인상 쓰지 마. 제가 인상을 쓰는 게 이게 인상이 더러워서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 아, 오해하신 건가? 잘생긴 얼굴인데. 오해하신 건가? 잘생긴 얼굴인데. 아 본래 인상이 그런 거 아니면 못생긴 거예요 이건 인상 더러운 게 아니고 못생긴 거다 이걸 정확하게 알아주셔라 이게 인상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제 정현이 같은 인상을 개성파라고 해야지 개성파 네 그냥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개성파 그렇다고 뭐 개성에서 태어났던 건 아니고 아우 재미없어 아우 재미없어 아재 개그 나왔어 왜 재미없어? 아 뭔 소리야 뭐 점 얘기를 하고 그래 아니, 전부로 간다고 그러고. 나라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야. 넥타이 뭐 좀 뭐라고 했다고, 그걸 욕이라고 얘기한 거랑 뭐, 네. 지금 하는 거랑 똑같아. 네. 색깔이. 수박 씨발라 먹어가지고. 네. 아니, 저는 그냥 수박 씨발라 먹는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사람들은. 이게, 나라가 이렇게 수준 떨어지 말고. 그러니까. 아, 제가 이제, 어? 내년에는 반드시 이제 수준을 다시 국격을 높여야죠. 국격을 높여야지. 그럼 국격을 훼손하는 사람들을 다 조용히 쉬게 해야 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새로운 나라 만들어야지. 새로운 나라 만드는 과정에 고통이 따르겠지만 그래도 힘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정말 이 무능하고 또 편협하고 또 자기의 이득만들을 생각하고 그런 여러 가지들 또 그런 시즌이 2가 돼서는 안 되겠지. 사실은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에 그러니까 관이 주도적으로 진행해서 개인 사업자들한테 최대 이익을 주인 대장동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도 조그만 지금 한 100만 가까이 되는 시, 한 도시에서 일어나거든. 근데 5천만 대한민국에서 그 100만 도시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을 맡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냐. 어마무시한 일이 벌어지겠죠. 나는 그래서 진짜 아무 필요 없어. 오로지 정권 교체, 닥치고 정권 교체야. 뭐 다.
이거 좋다. 응. 응. 네. 딱 치고 점점. 이것도 막말 같은데? 아니야. 그러니까 막말이라는 것은 네. 옳은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한 프레임을 쓰면 안 돼요. 옳은 건 옳은 것이고 아까 얘기했잖아. 아닌 건 아닌 것이다. 네. 응? 아닌 건 충청도 말로 긴 건 긴 거다. 이걸 긴 걸 아니다 그러고 아닌 걸 기다. 기다라고 하면 네. 이건 정말 나라가 잘못돼 가는 거지. 그렇죠. 어떻게 나와보시니까 어떠세요? 글쎄 나는 뭐 어떻게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아니 평상시 이게 친구들하고 대화하는 느낌? 그런데 어, 네. 평상시 참 이렇게 정치가 이렇게 편하고 뭐 솔직해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또 이렇게 공적인 기능에 의해서 너무 지나치게 솔직하면 또 좀 막말했다고 또 뭐라고 할 테고 또 점잖지 못하다고 뭐라고 할 테고. 근데 이제 새로운 미래는 솔직한 거.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이런 나라가 돼 옳다고 봐. 그 의미에서 뭐 편하고는 한데 아 오늘 점심에 칼국수를 너무 네. 많이 먹어서 네. 부대끼시구나. 아 부대끼 죽겠어. 아, 뭐 지금 약간 예 네. 저도 좀 이상한 증상이 있어요. 저 그 고추 먹고 아 고추가 그때 매운 그것 때문에 뭐가 좀 이렇게 고추에 점이 있었냐? 잘 진짜 아 미치 진짜 아 수준 떨어져서